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요 어디야? 마오간 주변에서 나무를 미친 듯이 하고 지금 마을로 왔는데요. 마을에 온 목적 중에 하나가 아이템 구입이 있습니다. 숙소였어? 만물상을 가야 되는데 숙소로 왔네요. 자, 와서 타반타빌은 뭐 패드 풀만배도 나오니까 됐고, 염소부터 그다음에 폭탄 화살 같은 거는 지금 사기엔 너무 비싸요. 나무 화살만 사죠. 아, 하나밖에 없구나. 그다음에 옷좀 살게요. 참높이. 다음에 리토의 날개바지. 날개바지 있죠? 그러면은 상해. 자, 그러면은 추위랑 화염, 이게 불꽃 가드 생겼고요. 더위 가드랑 몇개좀 남긴 했는데. 일단 나무 해는 거를 좀더 하죠. 300개 멀었어요, 아직도. 왠지 저녁에 초기화 될것 같은 느낌인데. 한 칸만 더. 여기죠. 나무 다 살아났어요. 이 앞에도 있긴 한데. 맘 편하게 때려보시기에는 밖이 낫죠. 도끼도 좀 새로 줬으면 좋겠는데. 도끼는 새로 안 줄 것 같으니까 나무나 하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볼까요? 역시나 없네요. 6개. 블러드문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확실하지 않아서.
일단 뭐 오늘 안 나오겠죠? 지난번에 나왔던 것 같은데. 벌써 나올 정도로 제가 많이 돌아다닌 것 같지도 않고. 확실히 옥탄은 다시 안 나오는 걸 보면 신기하긴 하네요. 뭐 이미 잡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맞긴 한데, 나무가 전부 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좀 신기하죠. 몬스터보다 무서운 나무의 생명력이라고 할까나? 228개. 아직 좀 많이 남았네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뭔가 나무에 실을 말리는 느낌으로 창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 두 개 했는데. 아휴, 이 녀석들은. 어, 뭐야? 창든 녀석이 복병이었네요. 앞에 녀석은 뭐 버려대고. 어우, 리잘프스 창든 녀석. 머리 멀리 차버리고 얘. 예, 어차피 코르고 붙여라. 공격력이 거의 없죠. 차라리 나뭇가지가 공격력이 더 셀 판인데. 그나저나 요정이 어디 갔어? 한 마리가 삭제돼서 마음이 아프네요. 차라리 그냥 때리는 게 더 아플 텐데.
프리저의 스피어 하나 있고 나뭇가지와 부채 뼈 있겠죠? 30개밖에 안 되네요. 이테노 마을이 여기 이테노 마을로 이동할게요. 어차피 지브에 살려는데 장작 300개 없나? 들고 오라는 게 미션이라. 링크의 집으로 돈은 충분한데 아저씨들이 다 없어졌네. 여기도 철에 먹고 아침까지 좀 쉬죠. 얘기 좀 해보자. 300개가 아니라 30개네요. 아저씨가 허드슨입니다. 허드슨이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집을 좀 꾸며볼까요? 만들어주세요. 스킵이 안 돼서 계속 봐야 됩니다. 아직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 또 시간. 보내둬야 되는 거야. 한참 남았습니다. 어차피 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들어가서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요거니까 이렇게 세 개.
했을 텐데. 활 3개, 방패 3개, 무기 3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두 번 만에 다 해주는 거 보니까 두 번씩 앉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니까 잠깐 보죠. 여기 지금 가진 것 중에 제일 쓸만한 게 요거라서 장식하고 외부부터 하죠. 어? 이것도 따로따로였어? 그냥 순서대로 위에서 하나씩 지워나가는 게 편할 것 같네요. 기다렸다가 앉으면 만들어주세요. 장비품 스탠드 활 전부 100개 해주시고 계십니다. 200, 400, 600 600씩인 것 같은데 1200씩 뜨는 것 같아요. 화이스탠드 원래 하나 있었던 건가?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할 거란 생각을 안 했던 건가? 뭐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얘도 좋은 거죠. 이건 좀 쓰던 거긴 한데 버리고 뭔가 이거 아까운데 방패는 뭐 지금 가진 게 없어서 걸 게 없네요. 보고 오라지만 볼 게 없어요. 언능 안정 장비품 스탠드 방패 한 번만 더 하면 방패 끝나겠네요. 얼굴이 쿨하다니 무기 스탠드 아직 남았죠? 방패
당겨서 안 되면 밀어서도 안 된다. 그냥 안 된다는 소리네. 만들어 주세요. 가구, 침대.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서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장작 300개는 딴 데인가 그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앉아라. 가구 마지막 문. 더럽게 많이 잡아먹네요. 이제 외벽 두 개만 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 아, 처음에 무기 스탠드 하나 줬네요, 선물로. 그래서 두 개만 했구나. 꽃밭이 끝이야? 저게 꽃밭이야? 자, 끝인 것 같아요. 꽃밭 나무. 내구로 생겼네요. 끝났어요. 가구는 서비스라는데 뭐가 서비스인 거지? 자, 들어오면은 뭐야, 기사 이거 아까 버린 거구나. 요런 가구들 서비스인가 봐요. 링크의 집이 생겼습니다. 잘 수 있어요. 여관에서도 안 자는데. 제다 시리즈에서 제일 필요 없는 여관 시스템. 자, 꽃밭 이래봐야 별거 없습니다. 물고기조차 없어요. 전에 여기 물고기를 한번 넣어봤는데 사다 날 리가 없죠.
자, 일단 집 이벤트는 다 끝났고요. 이제 허드슨이 어디더라? 추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마을이 개척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동하죠. 점포 확장을 위해서 3명을 데려왔던 것 같긴 한데. 자, 앞쪽이 허드슨이 온 곳이고, 지금 뭐 개척을 시작하기 얼마 안 돼서 아무것도 없을 거긴 하거든요. 저 앞에 건물 하나 생기긴 했네요. 시작이 마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네 명을 데리고 왔나? 여기 있다. 10개면은 뭐 쉽죠. 팔 힘이 강한 녀석. 팔 힘이 강한 녀석은 고론 시티의 아래쪽에 요쪽 고로는 촌 아닌데. 이쪽 채굴장에 있습니다. 어디서 오는 게 빠른가? 여기서? 마을 발전 시스템. 채굴장 가서 데꼬서 가면 방패는 빼고 그러고 보니 옷을 왜 입고 있지? 채굴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옆에 화염 리잘포스일 것 같은 리잘포스 한 마리가 있었고요. 화염 케이스가 쫓아오네요. 자, 이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벽 타고서 올라가고 있어요.
온천에 뒤로 하고, 이쪽 방향이 아니네. 이쪽 방향이네요. 날아서 하고 있습니다. 금방 갈줄 알았는데 더럽게 멀어요. 뭐 그래도 다온것 같으니까. 이 아저씨였나? 아니네요. 이 아저씨였나? 맞네요. 저녁 때 얘기하자고 합니다. 일하는데 방해할 수 없죠. 이 아저씨인가? 시작이 마을. 아무리 봐도 말을 꼬아놓은 거죠. 시작 마을. 시자키루. 일본 게임이라 그런가? 꼬로 하면서 떠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